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GPGS 11 버전에서 구글 클라우드에 JSON으로 저장과 불러오기, 삭제하는 방법과 안티치트와 EasySave SS를 이용하여 저장과 불러오기,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선 구글 콘솔에서 저장된 게임 설정에 사용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이전 GPGS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니티에서 테스트를 위해 버튼을 미리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JSON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은 게임 데이터즈라고 정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름은 게임 데이터즈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언부터 해주겠습니다. Using Google Play Games와 Using Google Play Games의 Basic API Saved Game을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하겠습니다. 따로 데이터를 관리할 데이터 세팅즈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int, float, bool, 그리고 float values의 배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데이터 세팅즈에 접근 가능하게 초기화합니다. 버튼 클릭 시 호출할 수 있게 save data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save data 함수에 호출할 open save game 함수를 작성합니다. 저장된 게임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려면 저장된 게임을 열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 iSavedGameClient의 변수 SavedGameClient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PlayGames 플랫폼에 SaveGame을 대입합니다. SaveGameClient에 OpenWithAutomaticCompleteResolution을 작성하여 다른 기기에서 작성하는 충돌을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파일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단에 스트링 변수로 파일 네임을 작성하고 파일 이름을 정해줍니다. 첫 번째 인자에 파일 네임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데이터 소스에 read cache or network를 작성합니다. 이건 캐시에 데이터가 없거나 최신 데이터가 아니라면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인자는 conflict resolution strategy에 use last know good를 작성합니다. 이건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인자는 callback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름은 onSavedGameOpened라 정하겠습니다. 이제 onSavedGameOpened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로 저장된 게임 데이터에 대한 요청의 결과 상태와 저장된 게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인터페이스를 작성합니다. iSavedGameClient의 변수 SavedGameClient를 작성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현재 상태가 성공이라면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고 아니면 실패했다고 로그를 남깁니다. 성공했을 때 bar 변수 업데이트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save game metadata update의 빌더에 빌드를 호출하여 대입합니다. 이걸 사용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bar 변수 JSON을 작성하고 여기에 데이터 세팅즈 클래스의 데이터를 JSON 유틸리티의 toJSON을 이용하여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바이트 배열 변수에 인코딩을 이용하여 이 문자를 바이트로 변환합니다. 인코딩을 사용하기 위해선 using system.text를 선언해야 합니다. 바이트로 변환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에 출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SavedGameClient에 commit_update 함수를 작성합니다.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인터페이스의 변수 게임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업데이트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인자는 데이터인 바이트즈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인자는 콜백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름은 onSavedGameWrite 함수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onSavedGameWrit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로 위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상태가 성공했다면 성공했다고 표시하고 아니면 실패했다고 표시합니다. 이제 save data 함수에 open save gam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로써 저장하는 것은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불러오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클릭 시 호출할 수 있게 load data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load data 함수에서 호출할 open load game 함수를 작성합니다. 저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장에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마지막 콜백 함수의 이름을 loadGameData로 변경합니다. loadGameData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는 저장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상태가 성공했다면 성공했다고 표시하고 아니면 실패했다고 표시합니다.
성공했을 때 Save the Game 클라이언트에 Read Binary Data 함수를 호출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데이터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콜백 함수인 OnSavedGameDataRead를 작성합니다. OnSavedGameDataRead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상태를,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바이트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스트링 변수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인코딩을 이용하여 로디드 데이터에 바이트를 문자로 변환합니다. 처음 데이터를 받았을 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save data 함수를 호출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 세팅즈 변수에 JSON 유틸리티의 from JSON을 이용하여 데이터 세팅즈 클래스에 할당합니다. 이로써 불러오기는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삭제하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클릭 시 호출할 수 있게 delete data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delete data 함수에서 호출할 delete game data 함수를 작성합니다. 저장 불러오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마지막 콜백 함수의 이름을 delete save game으로 변경합니다. delete save gam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는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상태가 성공했다면 save game 클라이언트에 delete 함수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실패하였다면 실패했다고 표시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데이터즈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 로그를 보기 위해선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줍니다.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하고 아래 목록에서 안드로이드 로그캣을 선택합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하였다면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애널리시스, 안드로이드 로그캣을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며 여기서 안드로이드 실행 시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드에서 확인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고 다음 화면에서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로드 성공이라는 로그가 표시가 되며 초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잘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삭제되어 없기 때문에 새로 저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티치트와 이지 세이버 에셋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지 세이브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Tools, Easy Save 3, Settings를 선택합니다. Settings 설정에서 Default Path란에 코드에서 작성한 파일 이름을 작성합니다. Location에서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캐시를 선택해서 제가 해보았지만 정상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캐시로 해보실 분은 설정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암호화는 AES로 설정합니다. 압축은 GZIP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안티치트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Tools, Anti-Cheat Toolkit, Setting을 선택합니다. 중간에 코드 해시 제너레이터를 체크합니다. 창을 닫고 Game Data's Object를 선택합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합니다. 코드 스테이지, Anti-Cheat Toolkit, Injection Detector를 추가합니다. Property에서 Enable Now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다음은 Obscured Cheat Detector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Time Cheat Detector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Speed Hack Detector를 추가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nti-Chea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ing Code Stage Anti-Cheat Obscured Type를 작성합니다. 각 변수에 obscured type 형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 값이 암호화가 되며 치트에서도 감지가 안 되게 됩니다. 코드 젤 아래로 이동합니다. 치트가 감지되면 앱이 종료하게 detect cheat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quiet 함수를 호출하여 앱이 종료되게 합니다. 위로 이동합니다. easy save에 사용될 키 이름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위해 onSavedGameOpened 함수로 이동합니다.
JSON 부분은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ES3 세팅지를 작성하고 인자값으로 ES3의 로케이션에 파일을 작성하여 캐시 변수로 값을 넘겨줍니다. ES3의 save 함수를 작성하고 키 이름과 데이터 세팅지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ES3의 loadNowByte 함수를 작성하여 캐시 값을 바이트로 변환하여 넘겨줍니다. 저장은 다 작성하였습니다. 불러오기를 위해 onSavedGameDataRead 함수로 이동합니다. JSON 부분은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저장에서와 동일하게 ES3 세팅지를 작성하고 인자값으로 ES3의 로케이션에 파일을 작성합니다. ES3의 SaveRow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로드 데이터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캐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트로 받은 데이터를 EasySave에 맞게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ES3의 loadInto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키 이름을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데이터 세팅지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인자는 캐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러온 데이터를 데이터 세팅지에 할당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DeleteSaveGame 함수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ES3의 DeleteFil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데이터즈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인스펙트에 디텍터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이벤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작성한 디텍터 치트 함수로 호출하여 앱이 종료되게 합니다. 이제 필드에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저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Save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ad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JSON으로 저장과 불러오기, 삭제하는 방법과 Anti-Cheat와 EasySave Asset을 이용하여 저장과 불러오기,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